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행복한 꽃그룹 화분 언박싱을 하는데요. 소나기 퍼플 10종 언박싱을 들어갑니다.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 모이십시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퍼플? 네.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보라, 보라. 모이십시오. 보라도 갑시다. 뚜비. 나나. 오. 보라색이. 요즘 퍼플섬 아시죠? 퍼플섬. 오. 정말 모르겠는데. 아, 신안님 어디? 아,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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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이에요, 신안. 거기 너무 이뻐요. 퍼플섬 모든 게 다 보라색. 어, 모든 게. 편의점도 배교, 보라색, 배교. 다리도 보라색, 그 데크도 다 보라색. 봐라, 아, 봐라, 한번 가고 한번 가보고 싶네. 싶은 곳이야. 우리 프론트 끌고 한번 갑시다. 보라돌이. 와, 우리 인기 많은 소나기, 소나기 화분을 보라색으로 다 꾸미신 거네요. 소나기예요 이게? 네, 소나기 시리즈. 역시. 자, 매니저님 발 괜찮으십니까? 발이 딱 보이네. 어때요? 괜찮습니다 이제. 그래도 좀 걷는 게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와, 사이즈도 엄청 큰데? 이거? 사이즈 엄청 커요. 연한 보라색이 이제 네. 예쁘네요. 큽니다. 이게 중형 사이즈네요 다. 이봐요, 엄청 커요. 어쩐지 이게 10종에 73,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중형 사이즈의 10종이 73,000원이면 그다지 비싼 게 아니에요. 정말 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육이 뭔지 알죠? 유엘진주? 유엘진주. 유엘진주 좀 짙은 색깔을 이 연한 보라색과 함께 매치하면 정말로 것 예쁠 것 같아요. 하나씩 엄청 큽니다. 제가 행복한 꽃구를 또 보여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큰 것들 별로 없거든요. 네, 별로 없었는데 진짜 크네요 이거. 네, 엄청 큽니다. 두 개 더 남았죠? 두 개 더 남았죠? 각종 다육이들을 다 심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엄청 커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이 농부 보세요. 와. 야, 이게 보라색인데 펄감이 좀 있네요. 펄감. 아, 그죠? 네. 이쁜 펄? 펄감이 좀 있네요. 그냥 이 색깔에 그 유약에 펄 같은 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펄감이 좀 있네요. 다 된 겁니까? 네. 정리해봅시다. 와, 이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오. 이 퍼플. 소나기 퍼플 이 사이즈들은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뭐 좀 웬만한 창들도 심을 수 있고 목대 있는 아이도 심을 수 있고 또 군생 또 올해 군생 아이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 퍼플인데 또 이렇게 펄감이 좀 있어요. 펄감이 있어서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펄감도 있고 아이들이 화분이 큰데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아서.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거 볼게요. 이렇게 꽃화분. 이게 지금 이게 펄인데 지금 화면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다 이제 그 유약이 펄감 있는 유약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분이고요. 사이즈가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세 사이즈는 사진으로 다시 또 뒤에 올려드릴게요. 사이즈가 생글 사이즈는 자 11.5고요. 높이가 얘도 한 10cm 정도 되네요.
하여튼 입구가 10cm를 넘으면 중형 화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의 넓은 화분입니다. 자, 두 번째 화분입니다. 아, 이게 제일 작네요. 이게 또 사각 화분이고요. 장미 화분 같아요. 제가 외경만 사이즈 잴게요. 외경. 여기 외경이고 이제 요 안에만 재는 걸 내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0cm고요. 높이도 10cm 정도 됩니다. 요게 제일 작은데 다른 거는 엄청 큽니다. 요게 세 번째 화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동그란 좀 타원형 화분이에요. 둥근 타원형 화분. 자, 요거는 긴 쪽만 재드릴게요. 상세 사이즈 사진은 제가 꼭 올려드릴 거예요. 보세요. 13.5지요? 이게 9.5 정도 되고요.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군생들 많으신 분들 또는 이런 것도 이런 원형분 같은 거는 창 같은 거 심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네 번째 화분입니다. 네 번째. 이게 다 질감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질감으로 돼 있어요. 질감도 울퉁불퉁 질감. 얘도 타원형 화분입니다. 얘는 14.5 정도 되고요. 그래도 11 정도 되는. 자, 다섯 번째 화분입니다. 꽃화분이고요. 꽃화분 좋아하나 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다 파서 만든 화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타원형 화분이고요. 14지요.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0cm 정도 되는 중형. 뭐 일단은 10cm를 넘는다는 건 입구가 굉장히 넓은 화분이에요. 첫 번째 화분은 약간 농분을 하고 있는데 직사각형 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 쪽은 정사각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옆에가 직사각형을 하고 있어요. 입구는 정사각형 11cm고요. 높이는 15cm입니다. 높이 15cm죠. 다리까지 이렇게 약간의 농분. 완전 농분은 아니고 약간의 농분. 이런데도 아메티스 심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게요. 그죠? 자, 이제 일곱 번째 화분입니다. 오, 이거 봐요. 꽃. 이런 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렇게 펄 재질처럼 보여서 반짝반짝합니다. 펄감이 있어서 약간이 허리가 쭉 들어간 예쁜 분이에요. 자, 14예요. 오, 입구가 14. 여기는 11. 높이는 13. 약간의 농분을 하고 있죠, 이 아이도. 굉장히 좀 큰 화분이에요. 여덟 번째 화분입니다. 모든 이 소나기 퍼플 10종은 모두 아이들이 꽃화분, 꽃그림, 입체 꽃그림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약간의 농분 형태를 하고 있고요. 원형분이고요. 13 정도 되고요. 높이는 12 정도 되는 원형. 자, 이제 아홉 번째 화분, 농분이죠. 아우, 이거 진짜 꽃 이쁘네요. 와, 이거 봐요. 되게 이쁘네요. 10.5 정도 되고, 얘는 좀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그쵸, 12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얘는 14. 농분을 하고 있어요. 14. 이렇게 농분.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우리 보라보라 좋아하는 우리 언니들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오, 꽃 모양 너무 예쁘죠? 이거 농분입니다. 이 아이는 정사각형 같아요. 11입니다. 여기도 정사각형이니까 조금 약간의 직사각형인 것 같아요. 여기는 10이네요.
약간의 지상의 경을 가고 있네요. 여기는 14 정도 되는 농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모든 아이가 10종인데 모든 아이가 안정적인 색깔도 예쁜 아이고, 특히나 다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이런 아이들이 다 사실은 안정적이에요. 너무 높은 것보다는 선악이.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언박싱한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의 소나기 퍼플 10종입니다. 이 10종 모두 가격은 73,000원이에요. 이 정도의 사이즈가 사실은 다른 데서 이렇게 한 개씩 사시려고 하면 10,000원 정도는 넘지 않을까요? 10,000원 정도? 싸면은 뭐 8,000원, 9,000원 정도? 그 정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에 비한다면 이 아이들이 거의 7천 몇백 원 정도 한 거예요. 7천 몇백 원 한 개당 그 정도 저렴한 거고,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주신 거는 거의 이제 저렴한 가격에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무료 배송이에요. 73,000원이기 때문에 무료 배송이고요. 자, 행복한 꽃그릇의 밴드에 들어가시면 여러 또 종류의 화분과 또 뭘 보시죠? 부자재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부자재들 필요하신 우리 다육이 키우기에 필요한 물건들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화분을 이제 신청하면서 하시면서 그런 부자재들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신청하시면 이제 택배비가 붙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즐거운 언박싱, 행복한 꽃그릇 언박싱, 소나기 퍼플 10종. 자, 우리 보라보라 좋아하는 우리 언니들. 자, 잘 보셨죠? 다음에도 우리 행복한 꽃그릇 또 화분, 어떤 것을 언박싱 할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